샬롬! 어린이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우리 1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1월 달에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까요? 1월의 성품은 지혜입니다. 우리 지혜의 정의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지혜의 중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아멘. 우리 지혜에 대한 명언도 함께 살펴볼까요? 가장 진실한 지혜는 사랑하는 마음이다. 위급할 때일수록 힘보다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생의 목적과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우리 지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혜에 대한 동물 한번 볼까요?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네, 맞아요. 난쟁이 몽구스예요. 우리 난쟁이 몽구스는 자신이 아는 정보로 적들로부터 우리 동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혜의 성품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베르트 슈바이처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학에 대한 지혜로 많은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지혜의 인물입니다. 우리 지혜의 왕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28절 중심 말씀.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 열왕기상 3장 12절 우리 손가락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영상 슝. 다윗을 이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천 마리의 소를 잡아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 구해보아라. 하나님, 많은 백성의 어려움을 잘 듣고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매우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너는 오래 사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해주며 네가 많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많은 재물과 영광도 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여자가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우기며 싸웠어요. 아니시오,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서로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멀쩡했던 제 아이가 죽어있지 뭐예요.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제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가 제 아이를 몰래 훔쳐다가 자기 아이와 바꿔놓고 제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다른 여자가 소리치며 말했어요. 왕이시여,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아이는 제 아이가 분명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두 여자는 옥신각신 싸우며 살아있는 아기가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했어요. 누가 진짜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솔로몬이 신하에게 명령했어요. 여봐라, 칼을 가지고 오너라. 아이를 둘로 똑같이 나누어 두 여자에게 나눠주어라. 한 신하가 칼을 들고 왔어요. 그러자 한 여자가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안됩니다, 왕이시여. 제발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무슨 소리? 저는 왕의 판결을 따르겠습니다. 둘 다 아이를 갖지 못할 바에야 반으로 나눠주세요. 두 여자의 말을 들은 솔로몬 왕이 신하에게 명하였다. 울고 있는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어라.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다른 여자에게 이를 주어도 된다고 말하는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선악을 잘 분별하여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지혜롭게 재판하였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성품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돌이킵니다. 배우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처럼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지혜의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해피타임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지혜 사용하기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해보는 것이 10분 해피타임입니다. 자, 우리 하원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저는 요가를 하고 싶어요. 저는 친구들한테 요가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요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원이가 요가를 한번 보여줄까요? 우와, 우리 정말 대단하네요. 아빠는 지금 뭐예요? 아빠는 성경 말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이 복음을 알고 있어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빠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럼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하나님, 더 많은 사람으로 아멘. 오! 오케이, 잘했어.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지혜 선언문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지혜의 성품을 딛는 리더가 될 것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선서합니다. 첫째,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경청하겠습니다. 셋째, 내가 알게 된 새로운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넷째, 좋은 책을 많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섬세하게 관찰하겠습니다. 여섯째,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어떤 행동을 선택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6일 지혜의 성품 리더 임현.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지혜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눠봐요. 안녕.